뭐 당분간 USB 케이블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냥 프리뷰로만 확인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존에 했던 거에서 내가 이제 수정을 막 해요. 수정을 하면은 여기 왼쪽에 뭔가 약간 색깔이 하나 들어와 있어. 색깔이 수정을 한 부분에 여기에서 왼쪽 클릭을 누르면 원래 어떤 값이었는지 나와요. 원래 100이었어. 근데 50으로 내가 수정을 한 거야. 돌리고 싶으면 여기 롤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원래 상태로 바뀌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면서 하나씩 해볼게요. 인텔리제이도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해놨던 그런 연습했던 그런 파일이나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했던 걸 그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볼 수 있고. 자, 오늘 텍스트 사이즈 속성은 보시면은 텍스트 크기를 정하는 건데 얘는 기억할 거는 딱 하나. SP라는 단위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DP 무조건 길이 쓰라고 했는데 길이는 DP고요. 글자 속성은 SP다. 그래서 텍스트 사이즈 뭐 예를 들어서 45 SP 글자는 SP만 쓰시는 거예요. 글자는 자 SP는 뭐냐면 아 근데 SP만 쓰라는 건 사실 잘못된 건데 SP를 주로 쓰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변경되는 게 SP예요.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기기 안에서 글자 크기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보통 크게 뭐 엄청 크게 뭐 작게 뭐 설정할 수 있어. 그거를 따라가요. 얘가 보통일 때는 뭐 작았다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쓸 때는 글자가 컸으면 좋겠어. 그때 이제 같이 커져요. 그 시스템 설정에서 폰트 크기를 키우면. 근데 내가 이거를 DP로 해놔. 자 DP로 해도 똑같아. 똑같아. 똑같은데 DP로 해놓으면 어르신들이 아 이 앱에서 아 내 눈이 좀 거시기 하니 시스템 폰트를 키워야지 했는데 앱의 글자는 안 커져. DP로 해놓으면 SP로 해야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시스템 폰트 크기를 따라가면 안 되는 UI를 가진 앱이 있을 수 있어. 제일 크게 하든 시스템에서 중간으로 하든 난 똑같은 글자 크기로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DP로 쓰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기본은 SP인데 특별한 경우는 DP로 쓸 때도 있다. DP로 쓰는 앱은 안 만드는 게 좋아요. LG전자나 뭐 이런 데서 그렇게 우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이 나쁘면 돋보기 되고 봐라 이거야. DP로 하래.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지. 잠깐만요. 프리뷰 옆에 있어요. 옆에. 옆에 있어. 내가 특정 기업을 얘기해버렸네. 그래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건 못 올리겠다. 어쨌든 간에 편집이 좀 귀찮아서 어쨌든 간에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는 저번 주에 해봤는데 백그라운드에다가 색상 코드 넣던지 하면 된다고 했고요. 어디에다 이제 정의돼 있는 거를 끌고 와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갈 부분 넘어가고 이미지 뷰 그림 올리는 거 해볼게요. 그림 올리는 거 자 근데 올리기 전에 제가 우리가 요거는 아직 안 배웠지만 요거 먼저 바꿔야 돼. 아니다 일단은 그래 바꿉시다. 저 여기 relative layout이라고 돼 있는 이 루트의 태그를
바꿀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걸로. 그래서 li만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아직 안 배웠지만 일단 바꿔놓고 해야 돼요. 리니어 레이아웃 수직. 수직. 리니어 레이아웃 엔터 치면 위아래가 같이 바뀝니다. 이 위아래. 닫히는 부분도 바뀌고 열리는 부분 같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거 속성을 하나 추가해야 돼요. 적당한 데다가 속성을 추가합니다. 아무데나 추가해도 돼요. 어차피 컨트롤 스페이스 F 눌러서 정리를 할 거예요. 엔터 하나 쳐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몇 글자 치면 하나밖에 없어요. 오리엔테이션. 엔터 치면 호리젠탈하고 버티컬이 있는데 우리 버티컬로 해놓고 할 거예요. 이거 컨트롤 시프트 F 한번 눌러주면 뭐 알아서 또 정리가 됩니다. 자, 내가 추가한 부분은 여기 녹색으로 나와요. 옆에 원래 없었는데 추가한 라인은 녹색으로 나오고 변경한 부분은 약간 다른 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변경한 부분. 그러면 만약에 삭제한 부분이 있으면 삭제한 부분도 나올 거예요. 제가 그냥 삭제를 해보면 뭔가 화살표가 나와. 요 부분에 이게 있었는데 삭제가 된 거야. 이거 Git을 쓰면 이런 게 이제 계속 보입니다. 보이는데 현업에 가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둘의 뭐라 그럴까 그 생산성이나 아니면 중간중간 그런 대처 능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애는 뭐냐면 이 버티컬 방향으로 계속 자식들을 추가할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미지 뷰를 추가해 본다. 이미지 뷰라는 거를 이렇게 추가해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내가 숫자를 넣든지 뭐 랩 컨텐츠나 매치 페어런트 뭐 이런 거 넣을 건데 뭔지 몰라. 뭔지 모르니까 그냥 위에 거 랩 컨텐츠로 넣어봐. 뭔지 몰라.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이미지 뷰가 추가됐어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이콘밖에 없거든? 아이콘? 만약에 아이콘이라도 넣어보겠다 하면은 또 이제 한 칸 넣어서 그때 이제 src 속성이 소스예요. 소스. 자, 이 이미지의 소스는 엔터 치면 지금 이미지 뷰에다가 넣을 수 있는 애들이 일단 나와. 나오는데 우리 아이콘은 민맵 밑에 있어요. 민맵 밑에. 민맵 밑에 있고 IC 런처 이게 아이콘이야. 이렇게 치면은 여기 뭔가 콩할 만한 아이콘이 하나 추가가 되거든요. 자, 리소스에서 리소스와 리소스끼리는 서로 링크를 가지고 참조를 할 수 있어요. 그 참조를 할 때 이 골뱅이를 쓰는 거야. 골뱅이. 이 골뱅이를 쓰고 자 골뱅이 다음에 뭐 민맵이다 그러면 일로 가는 거야. 리소스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요 파일들을 참조를 하는 거죠. 참조를 하는데 파일이 겁나 많은데 이거를 누가 따라올지는 이게 실행되는 기기에 따라서 알아서 선택이 됩니다. 알아서 선택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만약에 넣고 싶은 사진을 구해서 내가 넣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찾는 겁니다. 사진을 찾아요. 넣고 싶은 거를 하나 찾아봅시다. 공짜 이미지로 잘 찾으세요. 공짜 이미지로. 그러니까 뭐 플리커나 뭐 이런 데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공짜 이미지를 어디서 잘 찾아봐요. 아니 그냥 아무거나 찾아봐.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구글에서 이제 이미지 같은 거 괜찮은 거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미소녀를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미소년으로 해보겠습니다. 미소년. 아, 아니다.
미소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상남자 이런 거 이런 걸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자 이런 거 자 이미지를 하나 받아 저장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게 미소녀는 조금 그래. 미소녀가 그 각 나라마다 그 검색 그게 결과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본에서 미소녀를 검색하잖아? 미소녀가 나와. 미소녀다. 미소녀가 나와. 근데 뭐 영어로는 미소녀가 뭘까? 영어로는 모르겠다. 이제 한국에서 미소녀를 하면 미소녀 뭐 이렇게 뭐 좀 그래. 어쨌든 미국에서 하면 또 다르겠지. 각 나라의 그런 그게 틀리더라고. 어쨌든 영걸. 영걸? 우리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영어 미소녀 뭡니까? 미소녀 영어로 몰라요? 아마 우리 반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셋 중에 하나겠지? 근데 얘기를 안 해줘서 잘 모르겠어. 어쨌든 사진을 받았으면은 다운로드 300 얘를 컨트롤 C에서 복사하세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콩알 많았지? 좀 큰 걸 받으려고 했는데 아 됐어? 어쨌든 아니에요. 네. 좀 큰 거 받고 싶었는데 어쨌든 컨트롤 C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어디다가 하냐면 리소스 밑에 자 그림이니까 드로어블 드로어블에다가 컨트롤 V 하면은 자 이름을 바꾸면서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자 근데 이제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조심할 게 뭐냐면 리소스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대문자로 시작해도 안 돼요. 아 대문자가 들어가면 안 돼. 대문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소문자만 돼요. 그런 네이밍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넣어도 쓸 수가 없어. 들어오는 가 에러를 안 뱉어. 근데 쓰려고 하면 안 나오지. 그러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지 몰라. 그래서 다른 걸 받아. 다른 걸 받았는데 대문자가 들어있네. 또 안 돼. 그럼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해요. 공부를.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책에 자 소문자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300 그냥 나는 맨으로 고칠 거예요. 맨 자 맨으로 고치면 이런 거 안 나옵니까? 이런 거? Add file to git 나오죠? 나와야 정상이야. 사진은 복사해서 드로업을 폴더로 안 나오면 뭔가 확인 좀 해봐야겠지. 내 킷이 연결이 끌렸지 않냐? 어떤 거 눌러야 돼요? 그냥 추가. 그냥 추가되면 돼요. 지금 전체네? 그러면 요거 나오면 예스 누르시면 돼요. 킷에 이거를 예스를 누르면 이걸 예스를 누르는 순간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커맨드 라인에서 git add 파일 이름을 쓴 거 그거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러니까 소스 트리에서 요거 밑에 있는 걸 뭐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린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던 거를.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쉽게. 그래서 add가 됐어. 자 그리고 자 기존에 있던 애들은 색깔이 흰색이에요. 흰색. 그러니까 마지막 커밋한 시점에 색깔은 다 흰색인데 수정이 가해진 부분은 뭔가 다른 색깔로 약간 푸르딩딩한 색깔로 변했고 아예 새로 추가된 파일은 녹색이에요. 그리고 하단에 아까 버전 컨트롤 가서 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한 번에 한눈에 확인이 돼. 자, 만약에 내가 이 시점에서 아 일단 여기까지 이미지 뷰
그리고요. 자, 이미지 뷰를 자, 다시 넣을 건데 지운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 여기 드롭을 맨이 추가됐어. 드롭을 맨. 맨이 추가됐습니다. 이 맨을 누르면 맨이 나오지. 그림이 잘 나오죠? 그림이 잘 나오고 이거를 가지고 혹시 이제 폰이 있으면 폰에서 실행을 해보세요. 똑같은데? 클립스는 그 뭐 렌즈 스킬 와서 레이아웃 나와서 뭐 이미지 추가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나오는 게 틀린 거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뭐 방법이 틀린 거죠. 네, 방법이. 근데 이 클립스는 이미지 넣으면 저거 해줘야 돼. 뭐 다시 돌려줘야 돼. 새로 고치. 뭐 해줘야 돼. 얘는 뭐 안 해줘야 되고. 혹시 이미지 되게 사이즈 큰 거 넣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뭐 되게 해상도 높은 거? 몇 바이 몇이에요? 몇 바이면? 이게 뭐죠? 2560 대 1600. 2560. 2560. 그거 핸드폰에 실행해서 뜨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이폰이라서. 아이폰? 안 뜨지. 해상도가 큰 애들이 안 떠. 이게 오늘 또 이제 초보자들이 그 그냥 개발을 공부하려다 때려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잘 나와요. 아, 안 되지. 여기는 사이즈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 사진 파일 그냥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사진 파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옆에 사이즈 나와. 사이즈 몇 바이면 그냥 일단 2048 넘는 사람이 저 지금 저기 종호 씨 거. 너무 큰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프리뷰에는 나오는데 폰에서 실행하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나와요?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핸드폰이 허용하는 그 맥시멈 그 그림 파일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폰들이 2048을 넘기는 사진은 출력을 못 해줘요. 요즘 나오는 것들이. 그 전에는 뭐 512부터 시작해가지고 512, 1024, 그리고 2048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아마 4096까지 가려면 기기가 아직은 조금 멀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48을 넘는 사진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지금 그런 그러니까 왜 안 나오는지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사실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고 내가 제조사에서 일을 해봐서 이제 아는 건데 어쨌든 안 나와. 그래서 그거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보기를 프로젝트 보기로 바꿉니다. 여기 이제 옆에 누르면 프로젝트 보기로 바꾸면 이게 이제 인텔리제이에서 보던 폴더 구조 그대로 보이는 건데 왜 이렇게 버그인데 버그. 자 어쨌든 거기서 찾죠. 어이씨 뭐야 이거 글자는 조그마네. 거기서 사진을 찾아요. 드롭을 폴더를 찾아. 왜 이렇게 조그마냐. 됐어. 드롭을 폴더를 찾아가지고 얘를 우클릭 눌러서 리팩터에서 리네임을 합니다. 리네임을 하면 리네임 커런트 이거 선택하면 될 것 같아. 자 뭘로 바꾸냐면 대시 마이너스 HDPI로 고치세요. HDPI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하세요. 모든 분들이. 어? 잠깐만, 고치지 말고. 고쳤어? 안 고쳤어? 아, 고치지 말고 추가할게요. 추가. 뭐 똑같은 거야. 어. 폴더 하나 추가할게요. 리소스에서 우클릭의 뉴에 리소스 디렉토리. 리소스에서 우클릭의 뉴에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 이거 누르고 리소스 타입은 드로우블. 드로우블. 드로우블인데 덴시티. 덴시티가 HDPI가 어떤 거냐? 이건 하이 덴시티. 덴시티가 하이 덴시티. 그러면은 이름이 알아서 이렇게 생겨요. 드롭을 HDPI. 사실 이게 더 어려워, 사실은. 이게 더 어려워, 사실은. 왜냐면 덴시티가 뭔지도 알아야 되지. 뭐 너무 어려워. 자, 이렇게 해서 OK 눌러도 되고, 또 하나는 그냥 우클릭 눌러서 new에 디렉토리. 그냥 디렉토리 해가지고 여기다 쳐. drawable HDPI.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난 이게 편해요, 사실. drawable -HDPI. 이걸 추가하겠다라는 겁니다. OK 하면 폴더가 하나 추가돼. 폴더가 하나 추가돼요. 지금 이거 하나 한 거예요, 이거. 이거 추가하는 거. 여기다가 그림 파일을 넣어요. 이동을 하면 그냥 OK 누르면 돼. HD. 어? 아, 기존 것도 없어지네. 기존 게 없어져 버렸네. 아, 됐어요. 어쨌든. 어쨌든, 드롭을 HDPI에다가 그림 파일을 넣으세요. 그리고선 실행해 보세요. 안 나왔던 사람들. 그림이 안 나왔던 사람들은 그냥 드로우블이 없어져 버렸네. 나중에 만들면 되니까. 저희가 그냥 다 그림 파일 다 관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림 파일은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그런 정보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문제야. 네. 좀 파일이 양쪽에 있는 거 근데 이제 원래 건 지워야 돼.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만약에 뭘 패키징을 해서 배포를 한다. 파일 사이즈가 그만큼 커져야 돼. 필요없는 파일이 중복돼서 여러 군데 있는 거니까 그냥 드롭에 있는 파일은 지우는 게 맞아. 네. 막상 이거 1900이나 이거 따봐가지고
이쪽 시작할 때 지원해 주세요. 나 지금 일단은 출연 바탕으로 하고 사진 찍고 어쨌든 지금 그런 내용들은 저 책이 나오면 다 들어있을 내용이에요. 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마 바꿔 나오면 돼요. 기존에 또 기존에 나오죠? 실행하면. 자,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그림 파일은 여기다 두면 돼. HTTPI. 그리고 그림 파일이 아닌 드로우블이 있어요. 그림 파일이 아닌 드로우블이 있어. 그런 애들은 그냥 드로우블로 넣을 거예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지금 했더니 알아서 뭐 사이즈나 이런 게 뭐 그냥 알아서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위스 하이트가 웹 컨텐츠라는 걸로 우리가 했는데 요게 안에 있는 컨텐츠 사이즈에 맞추겠다라는 얘기예요. 안에 있는 사이즈 컨텐츠 사이즈에 맞추겠다. 그래서 내가 가로를 만약에 100dp로 하겠다. 그러면 100dp만큼 콩알만하게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웹 컨텐츠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그림 파일에 맞출 수가 있는 게 이제 웹 컨텐츠고 웹 컨텐츠 말고 부모에 맞추겠다라는 게 있어. 그거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매치 페어런트가 있어.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레이아웃을 작성할 때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쓰고 특별한 경우에만 D
DP 값으로 크기를 정해줄 거예요. 일단은 매치 페어런트는 부모에 꽉 채우는 겁니다. 부모에 꽉 채우는 거. 부모에 꽉 채우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많이 쓰는데, 아, 지금 어쨌든 레이아웃은 이렇게 찼어요. 근데 이제 얘가 비율대로 이렇게 늘려주다 보니, 근데 이제 옆에가 B지, 좌우가. 자, 밑에 것도 매치 페어런트 하면 이렇게 돼. 영역은 다 먹는데, 이러니까 또 위에가 비어. 위에가 비고, 밑에가 비어.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예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미지를 쓰면 그냥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스케일 타입이라는 속성을 줍니다. 스케일 타입. 스케일 타입은 센터 크롭. 그냥 이거 써요. 무조건 이미지 쓸 거면. 스케일 타입은 센터 크롭을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적절히 어울리게 여백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에서 표시하기 적합한 형태로 알아서 잘라줘요. 그래서 이미지를 쓰실 때는 웬만하면은 센터크롭 스케일 타입의 센터크롭 속성을 주시면은 알아서 적절히 잘라줍니다. 근데 다른 것들도 많아요. 속성이 되게 많은데 뭐 한 번씩 궁금하시면 하나씩 해보세요. 근데 별로 변화가 없네. 만약에 이제 둘 다 매치 페어런트로 꽉 채워도 이렇게 알아서 예쁘게 해줘요. 만약에 높이를 내가 뭐 한 300dp로 하고 싶다? 알아서 예쁘게 잘라줍니다. 200으로 하겠다? 알아서 예쁘게. 어쨌든 표시는 다 해줘. 그래서, 자, 이미지 뷰는 이것만 쓰시면 되고 밥 먹으러 갈 시간이 되었네.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추가가 어떻게 나요? 똑같아요. 컨트롤 일단은 자바는 뭐 똑같은데 여기다가 주석할 때 XML은 HTML의 주석 형태를 따르는데 그게 이제 꺽쇠 열고 이거 컨트롤 슬래시 똑같이 단축키 똑같아요. 누르면 그렇게 만들어줘. 여기다 작성하는 건데 이게 조심할 건 뭐냐면 주석은 이런 태그 있잖아요. 태그 안에다가는 못 써요. 태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못 씁니다. 에러. 빌드 에러 나요. 옆에 막 다 깨져요. 여기 다 깨져.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대한 주석을 옆에다 달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해요. 밖에다가 써줘야 돼. 밖에다. 태그 밖에다. 밖에다 정리하지. 네, 요 옆에다 못 씁니다. 밖에다 쓰시면 되고, 네. 아, 일단 식사하시죠. 식사하시고, 지금 진도가 좀 느리니까 오후에 조금만 더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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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하고 뷰그룹. 응? 뷰그룹? 네. 뷰하고 아 그래? 그럼 진작 얘기해야지. 그래요? 네. 이거 근데 언제?